이번 시간에는 앞타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협업에 참여라고 하는 수업을 미리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협업에 참여하는 방법, 또 GitHub에 SSH 키라고 하는 것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앞타나에서 협업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원격 저장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GitHub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GitHub.com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해서, 자, 저의 개인 페이지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저장소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저장소 이름을 정하는데, 저는 앞타나, 그리고 앞타나라고 그냥 할게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생략하고요. 이걸 퍼블릭으로 하고, 프라이빗으로 하면 여러분이 오픈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initialize repository with the readme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readme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이 readme 파일은 파일인데 거기다가 내용을 기술하면 이 저장소의 대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reate repository를 하면 저장소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조금 기다리시면 저장소가 생성이 되고요. 자, 요 화면에서 이 중에서 SSH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있는 URL을 클립보드에다 복사를 해주세요. 자, read write access라고 하는 것은 이 SSH를 선택한 이 URL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저장소를 여러분의 컴퓨터로 복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서버로 반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git read only는 여기 있는 URL은 누구나 이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는 read only 상태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만 되고 그것을 이 저장소에다가 반영하는 것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는 SSH를 선택을 했고요. 복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장소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앞타나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장소를 생성하는 기능이 없는 것 같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배시를 이용해서 저장소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git clone이라고 하고, git clone이라고 하면 이 저장소를 복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복사한 URL을 이렇게 붙여놓고 엔터를 치면 여기 있는 .git이 제거되고 앞타나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면서 그 디렉토리 안에 방금 우리가 저장한 요 GitHub에 제가 만든 앞타나라고 하는 이 저장소가 복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엔터를 누를게요. cloning into 앞타나라고 해서 복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복제가 끝났고요. 자, ls-l 해보면 자, 앞타나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죠. 자, cd 앞타나로 해서 앞타나 안으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부터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럼 프로젝트로 간 다음에 자, 오른쪽 클릭하고 new 그리고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뭘로 할까요? php로 할게요. 자, 프로젝트 네임을 앞타나 apta. 자, 앞타나로 하고요. 자, used 이걸로 하면 안 되죠. import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general로 가서 existing folder as new project. 자, select folder에서 여러분이 dev로 들어간 다음에 앞타나를 선택하고요. 자, 확인 누르고 예를 들면 뭐 web primary로 할게요. finish 라고 하면 자, 앞타나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요. 이 디렉토리 안에 우리가 이 배시를 이용해서 그 저장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마스터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여기서 new 파일을 해서 파일을 생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index.html이라고 해서 index 파일을 만들고요. 자, html body 여기다가 hello world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커밋을 해야겠죠? 여기 앞타나에서 오른쪽 클릭하고요. 팀으로 들어간 다음에 커밋 명령을 내리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파일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있는 프로젝트 파일은 이 앞타나가 생성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커밋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ignore 리스트에 추가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있다는 배제하고요. index.html만 더블 클릭해서 스테이징 영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index.html 파일을 추가했다 라고 하고 커밋을 합니다. 자, 커밋이 된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 파일이 자꾸 추가가 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커스텀 뷰에서 리소스 파일 자, 이렇게 OK를 하면 자, 프로젝트 파일도 선택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이 됐죠? 여기서 팀으로 가서 addignore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commit 요거는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던 건데 자, 자, 프로젝트 파일은 이제 커밋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커밋을 한 거고 자, 커밋을 하게 되면 이 저장소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index.html 파일을 추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index.html 파일은 이 원격 저장소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커밋했다고 그게 바로 저장소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존의 버전관리 시스템, 중앙 집권적인 버전관리 시스템들에서는 예를 들면 서브 버전 같은 경우는 커밋을 하면 그게 바로 원격 저장소로 전송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깃과 같은 분산형 버전관리 시스템은 커밋을 하면 그냥 로컬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밋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죠. 예, 서버랑 통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한꺼번에 push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push를 해주게 되면 여러분의 로컬에 있는 저장소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전체가 이 커밋된 내용들이 이 원격 저장소로 우르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그걸 이제부터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클릭을 하고 자, 여기 팀으로 간 다음에 여기 보시면 push라는 게 있습니다. 이 push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로컬 저장소에서 커밋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원격 저장소로 반영하는 게 push입니다. 근데 push를 하기 전에 항상 pull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원격 저장소에 누군가가 저장해놓은 그 반영해놓은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여러분의 로컬로 가져와서 만약에 추가될 파일이 있으면 추가시키고 또 충돌이 일어나면 그 충돌을 해결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의 상태를 동기화를 시킨 다음에 반대로 여러분의 수정사항을 그때 그 다음에 푸시를 해줘서 원격 저장소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푸시를 해볼게요. 그럼 뭐 지금 저 혼자밖에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풀이 될 겁니다. 제가 푸시라고 방금 한 것 같은데 풀이에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already to update가 되면 정상적으로 잘 된 거고요. 자, 오른쪽 클릭하고 자, 팀으로 간 다음에 푸시 명령을 내리면 자, 여기 진행사항이 밑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예, 여기에 이제 결과값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마스터에서 마스터로 갔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예, 정상적으로 푸시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 푸시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격 저장소의 웹 인터페이스로 이동을 해서 GitHub에서 F5키를 눌러서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 파일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방금 제가 추가했던 hello world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원격 저장소를 생성했고 로컬 저장소에서 반영한 내용을 로컬 저장소에 커밋한 다음에 그것을 푸시를 했죠. 예, 그러니까 로컬 저장소에 있는 커밋들이 원격 저장소로 그제서야 반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푸시를 하기 전에 폴을 해야 되고 그리고 푸시를 커밋을 한다고 해서 원격 저장소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를 만들어 볼게요. 자, 팀으로 가서 브랜치스로 간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하고요. 여기다 저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라는 브랜치가 만들어졌고 자바스크립트 브랜치로 스위칭이 돼서 현재 이 앱타나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컨텍스트가 자바스크립트 브랜치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index.html 파일을 열고 this is javascript라고 하는 내용을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별표가 나오죠. 오른쪽 클릭하고 팀으로 간 다음에 자, 커밋을 누르면
index.html 파일을 staging array로 바꾸고, 자, add javascript comment 라고 하고 커밋을 누르면 반영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그 커밋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랜치를 원격 저장소에도 생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팀으로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푸시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new branch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원격 저장소에 JavaScript라는 브랜치가 생성이 됐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이 원격 저장소에요. 그리고 푸시를 했으니까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면 현재 Aptana라는 프로젝트에 Aptana라는 저장소에는 브랜치 수가 1이라고 하나의 브랜치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2가 돼야지 되겠죠. 자,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랜치 2가 생겼죠. 클릭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마스터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브랜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자바스크립트 브랜치에 해당되는 파일 리스트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index.html을 클릭하면 아까 제가 수정했던 thisid.javascript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 또 원격 브랜치, 그리고 GitHub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Aptana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협업하는 것도 좋지만 이 콘솔 환경에 대한, 콘솔 환경으로 들어가 보시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협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내용도 같이 보시면 이 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리모트 브랜치 또 리모트 저장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수업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